너 나 좀 보자. 예. 아니, 뭐가 이렇게 바빠? 아, 이야기를 꺼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네 결혼. 엄마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 애가 그 승주가 동생하고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네가 글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라. 고모가 그 옆방 그 저 건세하고 일하는 유순이 그 아가씨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방을 빼달라고 했단다. 하여튼 승주만 괜찮다면 살던 데 그대로 살면서 동생들하고 한 집에 있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응? 그리고 엄마 눈치 볼 것도 없어. 엄마도 다 좋다고 했어. 아, 왜 말을 안 하냐? 승주가 거기 살기 싫대? 당연히 그러겠죠. 시집 식구들 우글대는 데서 살기 싫겠죠, 걔야. 정 싫으면 다른 동네 가서 살아, 니들 힘으로. 아, 당신은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버지, 엄마. 사실은요. 형! 이제 말해. 언제까지 속일 거야, 아버지, 엄마. 죄송합니다. 아, 저 그러니까 연기한 거래요. 결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미루자고. 너 가만 있어. 네가 형 변호사야? 결혼 안 했다고? 그 애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걔는 처음부터 너랑 결혼할 의사가 없는 애라고.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당신은? 아, 누가 화를 내? 아,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아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며느리 다 된 것처럼 그냥 호들갑스럽게 보일러를 바꿔주고 뭐 어쩌고. 조용히 안 했지? 아니, 아버지. 참으세요, 참으세요. 지금 가는 거야? 왜 나와 있어? 오빠 그날 왜 그랬어? 어디서 그렇게 마신 거야? 우리 청개구리 동아리 회식했거든. 이것저것 너무 섞어 마셨나 봐. 누구랑? 동아리 정모였다니까. 아, 참, 그랬댔지. 그럼 어디서 잤어? 어? 너무 취해서 동아리 방인가 그랬지 뭐. 늦겠다. 얼른 가. 그래. 너 과연 몇 시에 끝나니? 우리 이따 맛있는 거 먹자. 나도 해야 할 거 많아. 봤으니까 됐어. 나 다른 일도 하는 거 있거든. 오빠 내가 요즘 무슨 일 새로 시작하는지도 모르지? 그래? 참, 오빠. 내 반지 잘 갖고 있지? 그럼. 어디다 뒀어? 어? 집에 있지. 서랍에 잘 뒀어. 그래? 왜? 도로 받고 싶어? 아니야. 오빠가 혹시 다른 여자 줘버렸나 아님 팔아먹어버렸나 걱정돼서. 늦겠다. 얼른 가. 전화할게. 그래. 너 왜 다시 오니? 학교 안 갔어? 네, 뭘 좀 녹화한 게 있었어요.